MBN 특집 드라마 니캉네캉에서 저희가 공동 제작을 하게 됐어요. 니캉네캉이라는 드라마는 부산에 있는 영산대에서 부산 학생인 영란이와 서울에서 온 원희가 캠퍼스에서 청춘 캠퍼스물 약간 그런 성장 드라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산대 방송사진예술학과 안에 이런 장점들이 있다면 무엇보다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이 드라마의 공동 제작을 통해서 역시 실전을 한번 하는 이만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컨텐츠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기반부터 시작해서 마무리 단계까지 총 그거를 전문가로서 계속 따라다닐 수 있다. 뭐 이런 것만 해도 너무 값진 경험인데 따라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할 수 있고 이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최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네, 안녕하세요. 센티비 시사임당 김대규 PD입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진행하게 된 김쌤입니다. 우리 김쌤, 우리 진행자는 제가 알기로 같은 학교 출신이시죠? 네. 저도 17학년도 입학을 하게 돼서 재작년에 영산대 졸업을 했습니다. 주로 어떤 활동을 하세요? 졸업하고? 저는 이제 미용예술과를 졸업을 해서 졸업하자마자 이제 개인 샵을 창업을 해서 2년째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MBN 특집 드라마 니캉네캉에서 저희가 공동 제작을 하게 됐어요. 영산대학교와 공동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 자, 먼저 우리 소개부터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니캉네캉 드라마에서 감독님 바로미친 조연출을 맡고 있는 이주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킹팀을 맡고 있는 김보영입니다. 드라마를 많이들 제작을 하는데 부산 최초로 이제 제작사에서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도 있지만 아마 그 전국에서 몇 개 안 될 것 같아요. 부산, 울산, 경남 통틀어서 최초로 이렇게 드라마를 학교와 공동 제작하게 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 학교에서 이제 공동 제작을 해서 드라마 정규 편성이 난 거는 저희 학교가 처음이라고 제가 알고. 그렇죠. 공동 제작으로 같이 하게 되는 거는 이제 처음인데 처음에 공동 제작으로 이제 우리 과와 같이 한다 그랬을 때 어떤 생각 들었어요? 보통은 뭐 학교가 만들어서 방송사에 심사를 받는 그런 것만 해봤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 드라마 방송계에서 일을 하신 분들이랑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고마운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보영 학생은 제가 메이킹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메이킹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 이제 드라마 촬영과는 별개로 드라마 촬영 현장을 좀 생생하게 다른 분들한테 보여주고자 메이킹 팀이 개설되었습니다. 사실 영화나 왜 드라마 보면 맨 뒤에 보면 막 재밌게 메이킹 필름들이 막 나가잖아요. 사실 그게 더 재밌잖아요. 보면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고 참 약방의 감초처럼 그 역할을 하는 것. 지금 방송 사진과와 같이 거의 그저 스텝은 같이 하는 거잖아요. 네. 어떤 부분에서 같이 참여를 하나요? 일단 총 11명의 4학년 학생들이 드라마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조연출 팀, 모니터링 팀, 에디터맨. 그리고 카메라 부원들과 조명 부원, 그리고 음향 부원까지 해서 이렇게 많은 부서의 11명의 학생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와, 그 11명이면 웬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막 촬영 스텝에 거의 한 3분의 2는 그 담당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와, 그러면 되게 부담되지 않아요? 많이 부담되죠. 저희가 드라마를 방송사에 내보낼 만한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이 될까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직접 드라마에 참여해주시는 프로분들이 저희를 이끌어가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 얼굴에는 뭐 걱정 많이 나왔대. 막상 해보니까 뭐 걱정되는 거 맞네. 지금 그 감독님이 되게 무섭지 않아요? 보통 드라마 감독이면 상당히 아주 왜냐면 디테일하거든. 엄청 디테일하세요. 이렇게 해야 감독을 할 수 있구나 싶기도 하고 엄청 디테일하시고 전화도 시도 때도 없이 와가지고 이건 어떻게 되니? 저건 어떻게 되니? 근데 이게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이렇게 해야 그래도 멋진 작품을 하나 만들 수 있구나 뒤에서 이런 노고가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네,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드라마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니캉네캉이라는 드라마는 부산에 있는 영산대에서 부산 학생인 영란이와 서울에서 온 원희가 캠퍼스에서 청춘 캠퍼스물 약간 그런 성장 드라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서 올 로케로 진행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네, 제가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던 로케이션 촬영 장소를 섭외하는 로케이션은 부산 동구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예쁜 스팟들을 찾아서 부산 위주로
로케이션을 확인을 하고 찾아낸 그 배경으로 드라마를 제작하게 됩니다. 웹드라마나 그냥 드라마나 아니고 중앙에 MBN에 방송이 나가는 그죠? 정규 편성이 되는 드라마라고 했을 때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아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안 했나요? 일단은 학교랑 같이 하는 협업을 해서 만드는 작품이 정규 편성이 됐다는 것부터가 이제는 어? 이게 진짜인가? 싶기도 했고 우리 학교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들어올지도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풍 하고 떨어지듯이 뭐 교수님이 이렇게 어 우리 됐으니까 하고 싶은 사람들을 추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교수님이 또 많이 할까 걱정하셨는데 4학년 친구들 대부분 심지어 3학년 친구들까지 하고 싶다고 이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사실 부산에도 이렇게 영상 관련 저 방송 관련 학과들이 많은데 주위 친구들이 되게 좀 부러워했겠어요. 그래서 이기는 기회가 없잖아. 아 이제 다른 학교 다니는 방송 쪽에 이제 학과를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자기들 학교에는 왜 그런 게 없냐 이러면서 막 뭐 드라마 정규 편성되면은 포트폴리오에 너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다른 학교 친구들 몇 명 많은데 부러움을 좀 사고 있기는 합니다. 사실상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가 이제 부산에서 진행되기가 좀 힘들잖아요. 대학교에서는 이제 영산대라서 가능한 부분인 것 같은데 영산대 방송사진예술학과만의 이런 장점들이 있다면 저희 학과는 비교과 프로그램이라고 학과 관련 자격증 프로그램 그런 것도 진행을 하고 여러 장비나 카메라라든지 그린스크린이라든지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들도 지원을 해주고 편집실도 깔려있는데 무엇보다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뭐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이 드라마의 공동 제작을 통해서? 이게 저희가 학교를 다닌다고 이제 방송에 관련된 걸 배운다라고는 하지만 역시 실전을 한번 하느니만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컨텐츠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기반부터 시작해서 마무리 단계까지 총 그거를 전문가에서 계속 따라다닐 수 있다 뭐 이런 것만 해도 너무 값진 경험인데 따라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할 수 있고 직접 이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이주목 학생이죠. 이주목 학생이 이렇게 말 잘하죠. 아니 나랑 통화를 하면 내가 약간 아무래도 이제 제작사 대표다 보니까 더 어렵기도 하고 어려워서 그런가? 오늘 이렇게 말 잘하는 동안 처음 알았네.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니 그죠. 오늘 말이 현란하게 하시니까. 아 원래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미래 후배들한테 한번 이래서 우리 영산대로 오라. 네, 영상을 진심으로 하고 싶고 자기가 배워나가고자 한다면 저희 바로 영산대로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치는 실무입니다, 여러분. 영산대학교가 실무 쪽으로도 정말 뛰어난 프로그램들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영상 쪽으로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현재 공부하고 계신 분들 영산대학교 와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치는 감사하지만 실무입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란 콘텐츠를 만들려고 저희 센티비에 협찬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가득 신공항 건립과 2030 부산 엑스포 성공 유치를 위해서 BNK 부산랭이 함께합니다.